반갑습니다, 형님들. 이게 힘들다. 너 뭐 시킨다고? 아니요, 여기 태워볼게요. 랩? 랩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오케이. 내가 이걸 빨리 못하면 다 정체되는 건가? 아니에요. 엠디 썹니다, 엠디. 살집 없어가지고. 이쪽도 두 개 붙여야 되지? 여기 두 개 붙이는 게 더 좋아요. 그치. 깔끔하고 정상스럽게 두 개 붙이는 게 좋지. 국내산 맞지?
물어봐가지고. 거의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국내산 고기. 네,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시장 잘합니다, 저거. 맥도날드 출신이기 때문에. 아씨 이거 못 써 이거 다시 해. 내가 좋은 방법을 찾아냈거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 기다리면서 비효율적으로 쉬고 있잖아. 내가 여기만 붙이는 거야. 여기 두 개만. 그럼 너가 위에 두 개를 붙여서 완성을 하는 거지. 어때? 그러면 좀 더 빨라지겠지. 아닌가? 이게 더 귀찮나? 이해가 좀 힘들었어. 아, 이거? 아니, 형, 그, 카메라에 들어가지고.
끝인가? 이건 어깨는 아니에요. 이건 내 내 거야? 써도 돼요? 네. 이게 B예요. B. 이거 B 더 하면 되죠? 더해? 네. 오케이. 이게 B. 다 안 먹어요? 밥 먹을게요. 네. 아, 드시고 싶죠.
탕수육 있어? 네, 조만하고 있어요. 맞아? 아, 탕수육 하나 먹을까? 삼겹살 먹을까? 어떤 거야? 삐아 10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8개? 이거 다 하고 더 해야 돼. 아 이거 한 10개 그거 뭐가 제일 안 팔렸어요? 응? A가 제일 잘 팔렸어요? A가 제일 별로더라 이거는. 나는 B나 C가 좋은 것 같아. B나 C가 귀여워. 밥을 드시고 오십시오. 네. 자, 그러면 두 명이니까 마스크로 벗어도 되겠지?
근데 도대체 포장 알바? 그런 거 없어. 우리가 다 해. 우리가 다 해. 제가 맥도날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잘합니다. 맥도날드에서 한 햄버거를 한 몇천 개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맥도날드 알바 하셨던 분 계신가요? 저는 맥도날드 하계역에서 하계역 맞나? 중계역인가? 그 막 병원인데 있는데 거기서 햄버거를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지? 햄버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맥도날드 알바하러 가면 거기 이렇게 띡! 이렇게 찍으면 그때부터 알바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바를 하면 돈을 주죠. 맞아, 백병원 많은 것 까먹었는데 거기가 사람이 진짜 개 많은데 거기 대부분의 아프신 분들 네, 햄버거를 해드렸죠. 그리고 하나 비하인드를 말해드리자면 햄버거 알바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햄버거를 제조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점심시간 때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햄버거 야 햄버거 제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나 때는 1945 버거 이런 거 없었어요. 나 때는. 그리고 뭐도 없었냐면 이거 뭐냐 그 요즘 사람들 많이 먹는 거 뭐지? 그 이거 까먹네. 그 더블 뭐냐 그거. 그거 뭐지? 그 치즈버거 지난 버전 그거 뭐지? 패티 개큰 거.
그러니까 그 메인에 떠 있는 건데. 쿼터 파운더. 뭐 어쩌고 저쩌고. 쿼터 파운더도 없었고. 제가 알바를 딱 시작할 때 더블 불고기 버거가 나왔나? 까먹었다. 그리고 맥심 치킨 버거가 있었는데 맥심 치킨 버거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맞나? 기억이 잘 안 나. 그리고 그때 그게 나왔어. 치킨 랩이. 치킨 랩, 비프 스낵 랩, 치킨 스낵 랩이 나 알바하다가 나왔어요. 메뉴는 기억나요. 저 몇 개는 뭐뭐 들어가는지도 기억해요. 레시피 공개하면 안 되나? 맥친키버 아직 있어요? 근데 저는 맥치킨버거 만들 때, 와, 이걸 왜 먹지? 할 정도로 뭔가가 너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이해 안 됐던 게 햄버거라는 메뉴가 있어요. 햄버거라고 있어요. 햄버거. 햄버거라는 메뉴가 있는데 진짜 햄이랑 버거가 들어가요. 그 진짜로. 아, 치즈버거에서 치즈를 빼는 거 또 없나? 이거 빼면 되지. 어? 잠시만요. 에이? 이렇게 빼지. 이거 B 하면 되나? 이거 따라하면 되나? 햄버거라고 있어요. 치즈버거에 치즈만 뺀 거. 근데 치즈버거랑 그 햄버거랑 맛의 차이가 완전 큽니다. 이거 네 개 짜 이거 하면 돼요? 어, 그거 안 했던 거 같아. 아직. 끝. 그러면 B 버전을 하고 쓰면 되지. 햄버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너 뭐하러 왔어? 햄버거 먹고 싶다도 맞고. 네. 또 제가 이사 가는 집마다 맥도날드가 배달이 안 돼요. 어,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나요? 아니면 다시 할까요? 이해해 주시나요, 이거? 이해해 주시나요? 이거 이해해 주시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해해 주시나요? 이거 컨펌 받고 있어. 이거 이해해 주시나요? 기대고 이해 되셨나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해해 주세요. 네 개만 하면 돼? 이거 포함? 아, 그러면 다시? 다시. 아, 근데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면 뭐. 차 좀 빼주고 올게요. 오케이. 이해해 주시나요, 이거?
이해해 주시나요? 어 됐다. 이해해 주시나요 이거? 아니 근데 뭐 그냥 이 정도면 영원하지. 아 잘 썼다. 잠깐만 이게 살 거네. 자, 사 햄버거. 햄버거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원래는 맥도날드를 좋아했는데 맥도날드가 아, 이 얘기했지. 그, 이사 가는 곳마다, 이사 가는 곳마다 배달이 다 안 돼요. 진짜, 네 번의 집, 잠깐만, 하나, 여기 안 됐고, 둘, 셋, 어, 네 번. 지금 집까지 네 번의 이사를 하는 동안, 맥도날드가 배달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근처에 없는 것도 아니야. 합정에 분명히 있는데 가까운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KFC도 먹었고 KFC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버거킹을 진짜 많이 먹었어. 근데 버거킹은 좀 크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햄버거를 먹을 때 한 개만은 안 먹거든요. 최소 두 개만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개도 먹고 치즈버거 막 한 10개? 10개는 너무 많나? 아무튼 뭐 많이 사가지고 집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날은 이제 페인 데이라고 그날은 페인 생활을 한 날이 있어요. 그때 막 이렇게 사와가지고 쌓아놓고 잘 하지도 못한 롤 하고 오버워치 하면서 하나씩 꺼내먹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원래 살이 진짜 안 쪘는데 25살? 그때까지. 근데 그때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맨날 먹고. 아, 얘기하다가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도 이해 안 된다, 이건. 맞죠? 이건 나도 이해할 수 없어. 맞죠? 당황하게 버립니다. 이건 나도 이해할 수 없어. 상자는 완 이해지? 오케이. 전 나도 이해할 수 없어. 다시 한 번. 얘 또 하는 얘기 까먹었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살이 쪘고요. 닭 버거당, 햄버거당. 아, 그리고, 그 뭐, 어디서 돈 받은 적 없고요. 그냥 제가 좋아서 말하는 거예요. 햄버거는. 알겠죠? 제가 그 버거집에서 뭐 광고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좋아해서 만든 건데, 받은 거라고. 20살 때 알바하면서 알바비
시급 4천 얼마 그게 답이다. 답이. 절대 뭐 광고 같은 거 아니고요. 받아보라곤 알바비. 밖에서 일단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것도 비. 비. 오해도 하지 마시고. 알죠? 이런 굿즈 같은 거는 저희는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 같은 건 못 써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매니저들과 그 본부장님, 실장님 그 분들이 다 포장을 하시고 이렇게 아티스트도 직접 포장합니다. 진짜 봄 나리 누나도 포장하지. 이런 회사가 다 있어. 그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 다 포장을 하십니다. 아, 무급은 안 돼. 무급은 안 돼. 돈은 받아야지. 내가 알바비를 보는 것처럼. 저 머리는 이렇고요.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있는 거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오면 바로 이거 낄 거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장 많이 했습니다. 자, 누가 오니까 바로 서브링. 누가 오는 소리 들으니까 바로 왔어. 다 되나? 내가 비라고 써놓거든. 아, 이거. 스티커도 붙여야지. 이거 붙이는 거지. 네, 하나만 붙여. 이런 것도 붙여드립니다. 이거 그냥 아무데나 붙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네, 하나 한쪽에 붙이고, 아. 다른 쪽에는 칼을 주고, 하나만 붙여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꿀팁. 개봉식 칼 주의. 안에 박스, 이런 박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거할 때 조심하게 칼로 뜯으세요. 자. 자. 이건 누구가? 자. 개봉식 칼 주의. 누가 안 오네요. 바로 빼버리기. 아, 그리고 저 소독, 손 소독을 하고 이거 포장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전 직원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손 소독을 하고 일을 합니다. 4대 보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저희 회사 입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포장을 하지 않아요.
뭔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어, 나도 할래. 나도 이거 포장할게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 시키진 않으니까. 억지로 시키나? 아니죠. 어, 자발적으로 저 할게요 하고. 어, 하고 싶어서 다 하는 거니까. 뭐. 입사하시는 분들 꿀팁이고요. 꿀팁이고요. 이거 한다고 뭐 보너스 같은 건 없고요. 가끔씩 뭐 패딩 같은 거 하나씩 주고 뭐 그 정도.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가만히 싹 잘 하고 있으면 야 이거 입어 하고 뭐 신발을 준다던가 패딩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 있죠. 많이 나가지 마세요. 저 잘 안 나갑니다. 안 나간답니다. 안전하게 있어야지 모두가 좋은 세상을 이어오길 바라니까. 에픽 최에픽 ABC에서 최에픽은 근데 최에픽은 최에비 앉아서 안 하고 있었네. 네, 예의 있게 일어서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뜯을 때 일어서서 뜯으세요? 유머, 아재 유머. 네. 자,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깨야 됩니다. 네. 깨야 합니다. 얼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하지만 깨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밖에 나갈 때 많이 끼고 무조건 끼고 다니시고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건 부탁이 아니라 강요하는 겁니다. 다 끼고 다니시고 이거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좀 하는 거 사람 몰리는 것도 안 갑니다. 네. 네. 사람 몰리는 것도 안 가고 원래 밖에를 더 안 다니는데 지금은 더 안 다녀요. 더 안 다녀요.
2개가 남았네. 개봉 전 주의사항. 칼 사용 시 제품 손상에 주의해 주세요. 이게 자르다가 팍팍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C 상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C 상품. 뭐가 있나? 이거, 이거. 신상품. 앉아있는 나. 뭐가 씻는 나. 이게. 이게 담배 연기가 아니라 그 이거의 연기가 아니라 이게 파이프 담배거든요. 네, 이게 또 하나 꿀팁을 아 일단은 이거 먼저 설명하자면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초 그게 아니라 그 전자담배의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파이프 담배라고 이날 처음 배웠는데 이게 그 담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외국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피는 거 있잖아요. 시가 같은 거 그런 류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을 보시면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제가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발에 이렇게 멍이 있어요. 발톱에 이게 발톱대가 아니고요. 이게 멍입니다. 축구 열심히 하고 막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발에 멍 들어 있는데 이거 그냥 찍는 쿨함, 나의 쿨함 이 돋보인 사진이었고요. 이거는 이상하게 앉은 기리보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제가 이게 그 자켓 할 때 쓴 건데 영수증 같은 건데 이게 다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걸어 놓으려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 상태가 그래서 이거 만들게 되었죠. 이거 딱 이거는 짜가지고 그 액자를 짜가지고 집에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요. 씨였고요. C는 검은색 사진 위주. A는 흰색 사진 위주. 그렇다면 B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수가? 아, 감사합니다. 다 했어. 다 했어. 없어요? 더 해야 돼? 네. 맞아요. 네. 자, 이걸 넣어놓고 비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시거리네요. 이게 막 함부로 던지는 게 왜 함부로 던지냐면 이건 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던지는 거니까 이거를 드리진 않아요. 이렇게 막 던져놓은 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8번. 아, 8번이래. B번. B번이래. C, B. B는? 어깨 패드를 한 히디보이. 굉장히 이옷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각진 어깨 패드를 한 히디보이.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근육 길이 보이. 좋네요. 저라면 아 고민되는데 저라면 나랑 뭘 살까? 띠도 마음에 드는데. 띠도 마음에 드는데. 아, 나랑 뭐 사지? 이게 A랑 걸어놓을 용도면 A나 B 중에 나는 하나를 살 것 같은데. 개인적인 뭔가 베스트 컷은 B에 있는 것 같고 B에 좀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C에도 베스트 컷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내 얼굴들 이런 게 잘 보여가지고 그거를 크게 한번 보고 싶다 하면 C를 살 것 같고 그리고 내 발 멍을 보고 싶다 발가락 멍을 보고 싶다 크게 그러면 C를 살 것 같고 검은색 사진 C는 약간 구경 용도 구경 포스터 용도 아무래도 막 얼굴이 잘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럼 C를 살 것 같고 B는 내가 여기서 좋아하는 컷들이 좀 많아가지고 B도 살짝 고민해볼만 하지만 A에도 뭔가 메인 컷이 있고 일단 메인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꼽자면 B를 살 것 같습니다. B를 살 것 같습니다. 아니요. 더 사라는 게 아니라 하나를 굳이 꼽자면 B를 살 것 같습니다. B가 그래도
그 포스터는 약간 이제 붙여놓는 거죠. 붙여놓는 거나 액자를 짜서 걸어놓는 용도인데 그런 것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산 뽁뽁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쓸 거고요. 이거는 잘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잘라 잘게요. 이렇게 저거 뽁뽁한 거는 안 쓸 겁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해서 이건 제가 뽁뽁하는 걸로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씁니다. 이건 내 놀이 용도. 이거를 쓰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A도 보고 싶습니까? A 아까 보여줬는데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A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는 피처링 돌돌이. 피처링 돌돌이. 그리고 메인. 메인, 아,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네요. 이렇게 찍었지만, 이렇게 걸어놓는. 모든 거에 다 가지고 있는 영수증 셋. 이게 원래 이렇게 잘라서 영수증으로 이렇게 막 소품으로 사용했던 건데 사진에는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썼었는데 이걸 쓴 사진으로 만들어갖고 이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딱 걸어 놓으려고 액자에 딱 해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거에 다 들어있습니다. 돌돌이 귀엽죠. 돌돌이. A도 좋다. 지금 보니까. 이상의 마음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둑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기원을 다녔습니다. 기원이라고 한 거 맞나? 아무튼 바둑 배웠는데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볼 줄까지 알았는데 지금 거의 다 까먹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포장 방송이었고요. 모두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빠이빠이 합시다.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뭘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연말 되시고요. MD 리뷰 였고요. 엔드 포장 포장맨이었고요. 이제 말을 못해지기 시작하니까 끄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보내시고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시고요. 마스크 필수로 끼고 다니시고요. 손 소독제 하시고요. 빠른 말을 못해지기 시작했어요.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봐요.